활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참 8편의 반어적인 노래인데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찌릿찌릿한 그런 글이에요. 유아 혹 매아 하면 아심에 각 환희하고, 유아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가 혹 매아, 매자는 욕할 매자입니다. 나에게 욕하면, 이 형 입장도 그렇고 부모 입장도 그렇고 조그만 놈이 형한테 이렇게 대들고 욕하면 아심에 각 환희하고 내 마음에 혹은 환희, 즐거움을 느껴요. 어라, 저놈이 그런 말도 하네.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 수염 잡고 늘어지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 진 노아하면, 부모님께서 진짜는 성낼 진짜고 노자도 성낼 노자죠. 이건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성을 내시면 아심의 반불감이라, 내 마음에 도리어 달콤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죠. 반감을 사게 된다 이거죠. 일희환 일불감하니, 한편으로는 희환, 기쁘게 여기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게 여기니, 대야 대부 심하현고,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부모를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 매였는고. 권군 금일 봉친노어든 권컨대 그대여, 오늘날 오늘 친노 어버이께서 화내심을 당하거든,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거든, 야응 장친 자가가 나라. 또 야자는 또 야자입니다. 또 마땅히 장친, 그러니까 어버이가 하시는 그것을 자아가 나라. 내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그냥 했던 것처럼 여기고 한번 기쁘게 받아들여 봐라, 그런 말입니다. 유아해 혹 매야 하면 아심에 각 환희하고, 부모의 진노와 하면 아심에 반불감이라. 일희반 일불감하니, 대아대부 심하현고, 권군 금일 봉친노어든 야응 장친 자가 간하람.